이러한 데이터들도 바로 다 빅데이터로 다 쌓여 있는 거죠. 즉 우리가 이 짧은 금속 역사가 사실은 뭐 채 100년이라고 하기 어려운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50년이라는 이 짧은 역사 동안에도 엄청나게 많은 이 데이터들이 쌓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이제 활용할 때가 되었는데요. 금속을 사랑하는 수강생 여러분, 성효경입니다. 이제 그 뭐 다음 주가 되면요, 이제 대면 강의를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진도를 더 나갈까 하다가 뭐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내용들을 좀 전달드리면 어떨까 해가지고 특강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강으로 준비한 내용은요, 그 인공지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일단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사실 이 내용이 그 대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도 전달되는 내용이라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제 조금 더 쉽게 전달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이제 전달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뭐 내용도 보시고요. 물론 이제 이 처음에 들어가는 뭐 이 철강의 역사라던가 그 다음에 또 뭐 파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초반에 있는 부분도 조금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을 그래서 뺄까 하다가 오히려 이걸 왜 배웠는지 이게 나중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들으시면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이제 묶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어느 정도 복습 겸 그 다음에 또 이제 최신 트렌드들도 같이 알아보실 겸 이 강의를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열심히 또 준비를 해서 또 다음 주에는 이제 그 대면 강의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강의를 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재료를 사랑하는 재료공학도 여러분, 성효경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많은 교수님들의 이제 한 시간 정도씩 강의를 들으셨을 텐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좀 관심이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연구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또 이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좀 사실은 깊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용이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왜 우리가 이런 인공지능 소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소재의 역사와 이런 부분들과 함께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조금 어디부터 시작할까 생각해 보니까 너무 이제 뭐 석기 시대부터 시작하면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철기 시대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철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보셨을 텐데 철이라는 게 뭐냐? 철을 영어로는 아이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아이언맨. 그 아이언맨이 사실 철 남자거든요. 그죠? 철 남자인데 이 아이언맨이 이 수트가 원래는 이제 아이언 수트를 입다가 나중에는 막 타이타늄, 골드 타이타늄 수트 입고 그러거든요. 결국에 중요한 거는 이제 금속이라는 겁니다. 메탈이라는 거죠. 그죠? 이 아이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철을 의미하는 거고, Fe라고 하는 원소기호는 F입니다. 굉장히 의미를 가지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고등학교 때 물화생지 이런 거 배우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지구과학에서 이제 별이나 뭐 천체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저도 사실 이제 지구가 좋아했었거든요. 저도 옛날에 막 천문 공부하고 막 그랬었는데 재미있는 사실이 이제 그 별의 합성에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얻어지는 원소가 바로 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이라는 게 굉장히 어떤 의미를 가지고요. 지구의 핵 있잖아요. 내핵이나 외핵에서도 들어가는 대부분의 성분이 이제 철입니다. 그 다음에 지각에서도 이제 많은 원소고 그 다음 지구 전체 무게에서도 이제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죠. 이게 이제 철이고 여러분들 지금 강의 자료에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아름다운 에펠탑이 이제 철로 만들어진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철강 재료가 처음에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라는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요. 맨 처음에는 이제 운석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운석에서 떨어진 것들을 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처음에는 철을 제련, 그러니까 철을 만드는 기술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철이라는 것은 산소랑 잘 붙어 있습니다. 산소랑 잘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산소와 철을 떼어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높은 온도와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제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뭐 송풍, 바람도 잘 불어넣어주고 온도도 높아야 되고 이런 공정들이 있는데 그런 걸 처음에 사람들이 이제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초기에는 철을 사람들이 이제 직접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운석에서 떨어진 철을 가지고 그때는 철이 귀금속이었죠. 지금은 이제 금이 제일 중요한 귀금속이지만 굉장히 옛날에는 금은 그 반응성이 낮기 때문에 뭐 산소랑 거의 결합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금은 그 금 그대로 우리가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광석에서 금을 캐면은 그 그대로 쓰면 돼요. 근데 만약에 철광석을 캐온다라고 하면은 철은 산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쓸 수가 없고 산소를 제거하는 즉 환원, 여러분이 산화환원이라는 것을 고등학교 때 배우셨을 텐데 환원 과정을 통해서 산소를 제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초기에는 철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얼마나 비쌌냐면요. 금보다 5배, 그 다음에 은보다 40배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가지고는 뭐 지금처럼 뭐 무기를 만들거나 도구를 만들거나 이렇게 하기가 어려웠겠죠. 예를 들자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커플이다 그러면은 이제 커플링하면 금반지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커플링 하면은 철반지를 끼지 않았을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뭐 역사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고요. 어쨌든 그만큼 이제 굉장히 값진 금속이었다라는 거죠. 그저 기술이 발전하기 이전에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뭐 역사를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 히타이트라는 나라가 있어요. 히타이트라는 나라가 초기에 철을 만드는 기술을 거의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철의 기술 히타이트가 완전히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술을 다른 데서 알려달라고 해도 알려주지도 않고 그 다음에 자기들만 계속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뭐 다른 데서 제발 좀 알려줘 이렇게 이야기해도 아 괜찮아 아, 나는 알려주지 않을 거야 나 혼자 알고 있을 거야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었었던 거죠. 근데 철강 기술이 언제 아이러니하게 전파가 되느냐 그걸 보시면은 이 이집트 문명이 있습니다. 그 이집트에 여러분들의 그 람세스 그 왕들 있거든요. 람세스 2세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집트 만약에 이제 카이로 이런 데 가시면 무덤들도 있고 엄청나게 이런 석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패권을 잡아야 되니까요. 이 이집트와 그 다음에 그 히타이트에서는 이제 무아탈리 2세 이때가 이제 기원전 1300년 전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두 개의 나라가 굉장히 패권을 장악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나라가 부딪힐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전투를 하는데 이 전쟁 역사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은 좀 아실 수도 있는데 이 역사적인 전투 이름이 바로 이 카데시 전투입니다. Battle of Kadesh.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 지중해거든요. 지중해고 이쪽 보시면은 옛날에 그 이집트 쪽, 그 다음에 그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런 터키 있는 그 굉장히 중심지죠. 저기에서 이제 발생한 문명이 그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에서 발생한 중요한 문명이 있습니다.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죠.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뭐 이런 것들도 다 저 근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서 어쨌든 두 나라가 굉장히 붙는데 저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카데시라는 곳에서 엄청나게 격전을 벌이게 됩니다. 저기가 이제 위치가 지금 시리아 근처거든요. 시리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시리아 그쪽 근처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저 그림으로도 지금 남아있죠. 굉장히 전투를 막 심하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사실은 그 이 역사는 뭐 승자의 역사라 가지고 이집트가 지금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이집트 역사를 보면 람세스 2세가 이제 승리했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무승부에 가까울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6년 뒤에 이 이집트와 히타이트가 평화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16년 해도 뭐 그 긴 기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때는 사람의 평균 수명이 굉장히 짧죠. 그죠? 그러니까 16년이라고 하면은 거의 뭐 평생 동안 전쟁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긴 기간 동안 서로 전투를 한 거죠. 근데 이 전쟁이라는 게 아이러니한 게 전쟁을 하게 되면서 이 문물이 전파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이 문명들이 있으면 전쟁 과정 중에서 갑자기 격변이 일어나고 문물이 전파되는데, 여기에서도 이 역사적인 이러한 뭐 전투나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 사건들로 인해서 이 철 야금 기술이 전 세계로 전파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전 세계로 급속하게 이제 뭐 이집트 이란 필두로 해가지고 전파를 하게 되죠. 그럼 실제로 이제 그 철강 기술을 제대로 사용했던 민족은 어디냐?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아시리아라는 곳입니다. 그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철강을 굉장히 잘 썼던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저기에 있는 저 많은 땅들을 나중에는 이제 다 호령하는 그러한 굉장히 대국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회, 역사, 뭐 세계사에서 공부하셨던 내용인데,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재료의 발전과도 또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철강 재료가 이게 계속적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 이제 옛날 사람들이 금속이라는 게 만들어지기 전에는 어떠한 식으로 건물을 지었느냐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치 구조라는 거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치 구조라는 게 동그랗게 생긴 게 아치 구조죠. 아치 구조는 아름다운 측면이 있는데, 근데 아치 구조로 사실은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금속이 발명되기 전에는 이 돌로 가지고는, 돌은, 돌 자체는 이 늘어나는 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늘어나는 것을 버티지 못합니다. 늘어나지 못하고 깨져버리게 되죠. 그래서 단지 버틸 수 있는 것은 이 압축이 일어나는 상황만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치라는 거는 서로서로 이제 압축을 해주는 거죠. 서로서로 버텨주는 그러한 구조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를 만들 때는 지금 뭐 강의 자료에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 교량을 이게 약 아치 형태의 이러한 형태의 교량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건축물 같은 경우에도 아치 형태로 만들고요. 뒤에 나오는 것처럼 여기에 이 킹스 칼리지 체포 이런 뭐 캠브리지에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구조물이라던가 뭐 그리스나 로마의 뭐 그런 구조물들, 많은 구조물들이 아치로 만들어졌죠. 왜냐면은 건축 재료로 바로 이 돌을 썼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이게 산업혁명 이후에 금속이라는 것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부터 건축물의 혁명이 발생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타워 브릿지, 런던에 이런 타워 브릿지 있죠. 그래서 이 타워 브릿지 같은 경우처럼 직선의 구조물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뭐 집이라던가 아파트가 굉장히 직선적인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금속 소재가 발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지금 형태의 그 건축물에서 잘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러한 금속들을 이제 쓰는 과정 중에서 사람들이 이제 어떤 안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사람들이 이거를 쓰면서 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역사적으로 처음 기록된 사건이 있는데요. 바로 1919년에 그 보스턴, 미국 보스턴에서 몰라세스 플러드, 그래서 당밀 탱크가 이제 뭐 곡식 같은 것들을 이제 저장하는 그런 탱크인데, 그 탱크가 갑자기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많은 사람들, 5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부상을 입고, 이제 11분 정도 되는 분들이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여기에 이제 사진에 잘 나오는 것처럼, 그전에는 저기에서 이제 당밀 탱크가 잘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 내부에 굉장히 압력이 가득 차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파괴가 일어날 조건이 되다 보니까, 저 그림 애프터에서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곳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거의 다 파괴가 돼가지고, 아예 뭐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저러한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왜 이게 파괴 왜 일어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했죠. 그래서 뭐, 이 구조물에 대해서 버티는 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과학적으로도 많은 부분들이 증명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뭔가 안전, 건축물 안전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한 게 사실은 100년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또 사건이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이제 연도로 따지면은 1912년, 그래서 1919년보다 7년 정도 앞선 사건인데, 여러분들은 근데 이게 너무 또 어떻게 보면 옛날 영화여가지고 이제 고전 영화라서 안 보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1998년에 이 영화가 나왔습니다. 이 영화가, 영화 제목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예, 영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고요. 이
주연 배우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케이트 윈슬렛 이런 대배우들이 나왔고 지금도 굉장히 유명한 배우들이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이 영화가 거의 3시간 좀 넘는 영화인데 굉장히 이제 재밌어가지고 이 보는 내내 이게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전 영화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시간 나시면 한번 보시는 것도 굉장히 역사적 사건을 그대로 이제 재현한 거거든요. 물론 이제 중간에 이제 둘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허구적인 부분들 당연히 있겠지만 이제 뭐 그런 거는 당연히 뭐 영화니까 그런 부분들이 들어갈 테고 여기에서 그 이 사건을 발생하면서 원래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이 배가 원래는 너무 이제 좋은 배였거든요. 이 타이타닉호가. 그래서 이 건조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배였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기술들이 다 접목된 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절대 가라앉지 않는 배다라고 뭐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뭐 결국에는 이 가라앉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최첨단 신기술을 모두 다 동원했는데 여기에서 뭔가 가라앉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한 겁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잘은 알 수가 없죠. 그 왜 그랬을까? 판단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보니까 이때 당시에 그 굉장히 최첨단 기술이 이제 적용이 되는데요. 이게 리벳이라는 기술이에요. 리벳이라는 기술을 이 뭐냐면은 저기 이제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이 두 개의 판재를 연결하려고 할 때 이 하나에 그냥 홀을 뚫어가지고 위에 부분 퉁 쳐버리고 아래 부분 퉁 쳐버리고 하면은 여기가 완전 연결이 되겠죠. 근데 리벳 기술 자체는 굉장히 우수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혹시 비행기 같은 거를 볼 일이 있으시면 비행기 보면은 약간 조그맣게 동그랗게 땅땅땅땅 박혀있는 뭐 그런 것들 혹시 보신 적 있을 텐데 그게 다 리벳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백만 개의 리벳이 비행기에도 들어가고 배에도 들어갑니다. 근데 다만 리벳이 나쁜 건 아닌데 이 리벳을 할 때 그래도 고려해야 되는 게 어차피 구멍을 뚫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것들이 뭔가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사람들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별로 고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되겠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실 이제 영화를 안 보신 분들 때문에 스포일러가 될까봐 말은 안 하겠지만 이게 약간 또 온도에 대한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온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굉장히 잘 깨지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철강 소재가 그래요. 그런 부분들을 이때 사람들은 잘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뭐 고민만 하다가 뭐 크게, 이 연구적으로, 과학적으로 크게 발전하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언제 이것을 중요하다라고 진짜 느끼게 되냐면요. 바로 이것도 또 전쟁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자,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사실 이제 뭐 독일과 연합군의 이제 거의 대결이잖아요. 요때 이제 그 많은 수의 이제 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버티 쉽이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커다란 배들이 많이 건조되게 되는데 2차 세계대전 중에 한 거의 2700여 척의 리버티 쉽이 저 한 5, 6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많이 건조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때 거의 절반에 가까운 한 1000여 척의 배가 이 손상을 입고 그 다음에 뭐 사고가 발생하는 그러한 참사가 발생했죠. 그리고 뭐 나름대로 사람들 열심히 수리도 하고 아유 고쳐봐야지 이렇게 뚝딱뚝딱 했는데도 200여 척 정도는 거의 침몰해 버렸고요. 근데 사람들에게 가장 충격을 줬던 사건이 바로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이 사건입니다. 이 배는요 실제로 그냥 부두에 정박해 있던 배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손도 대지 않았던 거죠. 근데 저 가만히 있다가 굉음을 내면서 쭉 저게 두 개의 조각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가만히 있던 배가. 그래서 사람이 깜짝 놀랬겠죠. 그래서 저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이 가만히 놔두고 볼 수가 없죠.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겠지만 이게 안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물의 안전성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깊이 있고 진지하게 이때부터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이 파괴 원인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보고서에서 분석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고서를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냐면은 이 용접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 용접 잘 아시죠? 이제 두 개의 판재 같은 거 이렇게 붙여버리는 과정을 용접이라고 하는데 용접은 굉장히 뭐 편하고 굉장히 우수한 방법인데 자, 용접을 하면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용접을 하면 여기 온도가 높게 올라갔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 옆부분이 굉장히 잘 깨지게 돼. 취약해집니다. 용접을 하면은 뭐 더 단단해지는 게 아니라 잘 깨지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용접을 할 때도 그런 부분을 잘 관리를 해서 정확하게 이제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용접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사실은 이때 고려를 많이 하지 못했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이 가판 같은 거 이제 모서리 부분이 이제 사각형으로 만들었거든요. 이때는 사각형 만드니까 거기 이제 모서리 코너 부분에는 막 이 힘이 막 집중돼 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파괴가 발생,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파괴가 발생하는데 그런 문 같은 거 만들 때도 사실은 이렇게 뭐 네모나게 만들면 안 되거든요. 뭐 둥그렇게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이 파괴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이때는 또 몰랐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문제고 이 세 번째 문제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질문들을 드린 건데요. 이때 사용된 철강 소재가 이제 샤피 충격 인성, 인성이 낮은 소재였다. 그러니까 소재 자체가 잘 깨지는 소재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깨지는 소재를 만들면 안 되겠죠. 우리가 어떤 소재를 만들어야겠습니까? 파괴가 잘 발생하지 않는 그러한 우수한 소재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일단은 용접은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리벳이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죠. 왜냐하면 리벳은 두 개를 이렇게 판판을 연결시켜놨으니까 이 판에서 연결 균열이 발생해도 이걸로 연결은 되지 않겠죠. 근데 용접을 하면 아예 하나의 판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쭉 연결시켜버리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용접을 한 것은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접을 이제 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제 그 품질을 관리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승강구 모서리를 곡선형으로 부드럽게 해서 이제 거기에 파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용접이 된 부분 중에 중간에 이제 그 균열 전파하지 않도록 리벳으로 잘 고정을 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연결해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설계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건 사고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고 이런 식으로 해결책을 계속 찾아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러 가지 실험 중에서 다양한 실험 중에서 아까 뭐 샤르피 충격 시험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실험들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그냥 여기에서 이 소재가 잘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퉁 때려가지고 이 얼마만큼의 위치 에너지가 변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실험이 바로 샤르피 충격 실험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시편을 더 키워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뭐 DWTT라는 실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더 커다란 시편에 대해서도 이제 시험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파괴 인성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얼마만큼 파괴가 잘 그러니까 파괴에 더 강한가, 그러니까 파괴가 잘 일어나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엔지니어링적으로 계산을 하고 이제 해석을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안전한 구조물에서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어떤 거냐면 사실은 사람들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생각은 해왔지만 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시험 기술이 발전된 지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그 뭐 얼마 되지 않았어요. 거의 뭐 한 3, 4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그 사건 사고 발생한 게 100년 전이고 2차 세계대전이 1945년 뭐 이때쯤 50년 이때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2020년을 살고 있는데 실제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사람들이 데이터를 쌓아온 게 한 50년 정도 길게 잡아봐야 뭐 그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생각을 한 거죠. 아, 이거를 했더니 이게 안 좋더라. 이걸 했더니 이게 좋더라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부터는 우리 인류가 쌓아온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소재를 얼마만큼 오래 쓸 수 있는가, 얼마만큼 튼튼한 소재로 사용할 수 있는가, 아니면 어떤 소재를 개발할 수 있는가까지 우리가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이 인공지능 소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인공지능 소재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그 설명드려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그 소재의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그림 그리는 경우를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에게 과연 필요한 건 뭘까요? 이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지면 이 사람은 저렇게 아름다운 그림들을 그릴 수가 있을까요? 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 사람에게 만약에 뭐 물감이라던가 붓이라던가 스케치북 또는 뭐 여러 가지 이 그림과 관련된 도구들이 주어진다면, 또는 뭐 요즘에 웹툰을 하는 사람들이 하면은 뭐 어떤 태블릿이라던가 뭐 컴퓨터가 주어진다면, 아니면은 뭐 아이패드가 주어지고 뭐 애플 펜슬이 주어진다면,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도 그릴 수가 있을까요? 그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뭘까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좋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이 사람만의 바로 이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한 겁니다. 즉,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는 그림을 잘 그리는 기술도 필요할 테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림을 그려야 할지, 무엇을 보고 그려야 할지, 또는 어떤 것을 상상해서 그려야 할지, 그 사람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있어야만 이 사람이 진짜 제대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즉, 주어진 도구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에 2살짜리나 3살짜리 아이에게 이 똑같은, 만약에 그 세계적인 화가였던 피카소가 쓰던 똑같은 물감, 똑같은 붓, 똑같은 스케치북 이런 것들, 이런 거, 캔버스 이런 것들을 준다면 똑같이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그리기 힘들겠죠. 그 이유는 바로 그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지금까지는 이러한 일들을 바로 이제 사람이 직접 했다면, 이제부터는 이걸 인공지능으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인공지능의 힘을 빌려볼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 중학교 때, 그다음 또는 고등학교 때 외웠던 주기율표는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외웠겠죠. 뭐 수헬립에 붕탄질산, 뭐 플레나마 이렇게 외운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뭐 이 차례대로 뭐 외운 사람도 있겠죠. 뭐 이렇게 예? 뭐 리나 카스 뭐 이런 식으로 뭐 외운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주기율표들을 외웠을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원소는 약 100여 개 정도의 원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금속 소재에도 어떤 원소든지 다 넣을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방사능 원소는 뭐 제외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그래도 한 적어도 한 뭐 여기에 있는 원소들 중에 비금속 원소를 빼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원소가 최소한 뭐 30개 정도는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어떤 걸 쓰느냐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옛날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가 네 글자로 뭐라고 하죠? 연금술사라고 하죠. 그죠? 연금술사들은 어땠습니까? 연금술사들은 여러 가지 이제 재료들을 섞어가지고 뭐 이게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는데, 연금술사와 재료과학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 목적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연금술사는 목적이 금을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었어요. 물론 그것이 이제 무조건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과정 중에서 어떠한 데이터가 쌓인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재료과학자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더 우수한, 더 나은 재료를 만들겠다라는 게 재료과학자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료과학자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합금 설계라고 하는데, 이 주기율표에 있는 원소들을 가지고 어떤 원소들을 어떻게 선택해서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나아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집단 지성이 되겠는데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모인 결과들이 바로 이 학술 논문들의 발표가 되고, 그러한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 데이터들 이제는 활용을 할 때가 된 거죠. 그럼 또 이제 이 무슨 합금 원소들만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또 어떤 걸 조정을 해야 되면 여러 가지 조건들을 조절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얘를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눌려줄 것인가, 모양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물에 넣을 것인가, 뭐 기름에 넣었다 뺄 것인가, 아니면은 뭐 어느 정도 온도로 할 것인가. 자, 그럼 예를 들자면 요리와도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저희가 뭐 삼겹살을 똑같이 제공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삼겹살을 제공한다는 의미는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합금 원소를 제공한 것과 같습니다. 그 앞 페이지에 나와 있는 똑같은 원소로 하는데, 어떤 친구는 삼겹살을 불판에 구울 것이고요, 어떤 친구는 연탄불에 구울 것이고, 어떤 친구는 오븐에 넣을 것이고, 어떤 친구는 고추장 삼겹살을 만들 것이고, 어떤 친구들은 뭐 또 어떤 거 할까요? 뭐 굉장히 또 엄청나게 많은 방법들이 있겠죠. 어떤 친구들은 뭐 김치찌개나 뭐 된장찌개에 넣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즉 똑같은 삼겹살을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요리 방법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재료도 똑같습니다. 이 재료도 똑같은 원소들을 가지고도 엄청나게 많은 요리 방법들, 그 다음 즉 엄청나게 많은 제조 공정들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식으로 모양을 만들 것인가, 어떻게 누를 것인가, 어떻게 밀어버릴 것인가, 어떻게 당길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결정이 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온도 조건 이런 것들도 다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데이터들도 바로 다 빅데이터로 다 쌓여 있는 거죠. 즉 우리가 이 짧은 금속 역사가 사실은 뭐 채 100년이라고 하기 어려운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50년이라는 이 짧은 역사 동안에도 엄청나게 많은 이 데이터들이 쌓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이제 활용할 때가 되었는데요. 그 활용할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은 그 미세조직이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해봐야 되겠는데, 자, 여기에 있는 사진이 좀 예쁘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사진들이 있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재들을 그 전자현미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러한 우리가 갖고 있는 소재들이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우리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보를 얻게 되면 이 그림들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바로 이 그림들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다 이 빅데이터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림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생겼는지 그것을 더 단순화해서 이해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저기에 있는 어떤 정보들을 수치적으로 변환해서 이해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소개시켜드릴 방법은 한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아까 우리가 봤었던 이 하나의 그림 중에서 이 각각 해당되는 부분들이 어디가 어디다라는 정보로 우리가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맨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의 형태로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이제 이해를 한 다음에 이러한 영역들이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보로 다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뽑아낸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냐면요, 기존에 있는 데이터랑 매칭을 시켜볼 수가 있습니다. 즉 기존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데이터들이 있겠죠. 자,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그래프는 우리가 먹는 과일 중에 하나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바로 이제 당연히 뭐 바나나랑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우리가 바나나 커브라고 하는데요, 이 바나나 커브라고 하는 거는 이 얼마나 재료가 튼튼한가, 그 다음 얼마나 잘 늘어나는가 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즉 이 바나나 그래프에서 저기에 이제 이 맨 위쪽에 그 보라색으로 나와 있는 IF라 나와 있는 이쪽 영역으로 가면 갈수록 잘 늘어나지만 이 그 튼튼하지는 않은 그런 소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쪽으로 와서 빨간색 영역, 마르텐 사이트에 적혀있긴 한데 어쨌든 저 영역 정도까지 가면 갈수록 잘 늘어나지 않고
굉장히 튼튼한 뭐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소재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러한 커브에서의 결과들을 우리가 데이터로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점으로 나타낸 부분들이 바로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데이터들 중에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같이 이제 이 그림에 나타내 볼 수가 있겠죠. 그럼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데이터들과 함께 새롭게 알고 된 데이터들을 서로 조합을 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에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정리하냐면,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게 이제 Artificial Neural Network라고 합니다. 바로 ANN이라는 방법인데요. 이게 이제 인공신경망 모델이라고 합니다. 인공신경망 모델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우리의 뇌 속에 이거 뉴런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경망 세포처럼 이것들이 단일하게, 단순하게 하나에서 하나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연결되어서 시냅스로 이제 여기 애들이 그 정보를 전달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처음에 이제 인풋을 주게 되죠. 이제 정보를 주게 됩니다. 우리가 주는 정보는 여기서 아까 우리가 봤던 그 그림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그림에 대한 정보들을 우리가 인공지능에게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럼 이 그림에 대한 정보를 인공지능이 받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히든 레이어라는 게 있는데요. 히든 레이어라는 게 뭐냐면 이 숨겨진 뭐 그 레이어다, 층이다. 즉 저 내부는 블랙박스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인공지능이 어떤 식으로 이것을 예측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왜 이 답을 어떻게 답을 예측한 결과만 알 수 있지, 예측한 과정은 인공지능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우리의 뇌보다 어떻게 보면은 더 뛰어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아직까지는 뭐 그런 정도까지는 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점점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그럼 저기에서 어떤 저러한 과정들을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게 됩니다. 어떤 학습을 시키느냐? 아까 우리가 봤었던 그 그림들이랑요. 그다음 뒤에 나왔던 바나나 커브의 그 값들 있잖아요. 그 값들 간의 관계를 계속 학습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랑 같습니다. 9구단을 외우게 하는 거죠. 9구단 외우게 뭐 2 곱하기 3은 6이다.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은 걸 주게 되면 얘가 나중에 훨씬 어려운 계산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건 단순한 예가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9구단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것들이 들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일단 그림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이 그림에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가 아까 알고 있는 얼마나 잘 늘어나느냐 또는 얼마나 튼튼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관관계를 지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머리를 굴려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슈퍼컴퓨터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적어도 이제 그냥 일반적인 CPU가 아니라 GPU 컴퓨터를 사용해야만 이 인공지능으로 충분히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결과들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게 되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있던 그런 결과들과 이게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어느 정도 정확도가 있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맞춰보게 되는데요. 이 정확도가 저희 연구 결과에서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거의 뭐 99.9%에 가까운 그러한 정확도들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를 통하면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앞으로는 그 어떤 소재의 이 사진만 잘 찍어도 그 소재가 얼마만큼 잘 버티느냐, 잘 늘어나느냐, 아니면 잘 튼튼하냐, 이런 문제들까지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아까 우리가 봤었던 역사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갑자기 배가 두동강 나고, 그 다음에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고, 그 다음에 뭐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한 사건, 사고들을 이제는 바로 그 단계까지 가지 않고도 그 소재의 사진만 잘 찍어도 그 부분을 예측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내용을 이제 마지막으로 요약을 해보자면요. 여기에서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본적인 정보들은 다 주어져 있습니다. 즉 뭐 합금 성분이라던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만드는 조건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빵을 굽는다 치면은 뭐 밀가루는 다 똑같이 주는 거죠. 그죠? 다 똑같이 주고
오븐도 똑같이 주는데 어떤 친구는 오븐을 뭐 120도에서 1시간, 어떤 친구는 180도에 30분,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그런 조건들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이 미세 조직이라고 하는 이 사진을 예측하느냐. 즉, 앞으로 해야 될 분야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요 앞단계에서 이 뒷단계를 예측하는 방법도 있겠고, 그 다음 이 뒷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까지 예측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해서 예측을 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요. 그럼 이 그림을 가지고 예측하는 방법은 그림을 단순화하는 겁니다. 그럼 그림을 굉장히 단순화하는 작업은 바로 인공지능이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그런 그림을 단순화해서 본인이 생각을 해서 결과론적으로 답을 맞추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 코딩을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뭐 배워야 하는 건 파이썬을 공부를 하시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배우게 되면은 굉장히 나중에 잘 다룰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그 우리 그 학교에서도 이제 그런 관련된 강좌들이 계속 열려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수강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이야기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초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재료공학적인 지식들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그냥 단순히 인공지능 코딩만 알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뭐 컴퓨터 공학과를 나온 친구들이 오히려 여러분보다는 그런 부분을 훨씬 더 잘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사회에서 또는 이제 뭐 우리가 이 산업계에서 또는 학계에서 필요한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데이터 마이닝을 해주는 사람들이죠. 즉, 여러분이나 저와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런 어떠한 진짜 그 미세 조직이라던가 아니면 뭐 기계적 특성 강도라던가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가를 고민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인공지능 예측에 활용을 하게 된다면 엄청나게 우수한 결과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이런 부분들 좀 관심을 가지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우리가 여러 가지를 좀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오픈 마인드로 이제 접근을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많은 부분을 예측을 할 수 있고 사람들이 뭐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것들도 우리가 상당히 많이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인류의 안전에 기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맺으면서요.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들은 이런 뭐 합금 성분이라던가 또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공정 조건들이 있으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신소재 공학과죠. 그죠? 나노 신소재. 신소재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신소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 백그라운드로 갖고 있어야 될 게 뭘까요? 바로 이 인공지능 소재에 대한 그러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좀 하고 있는 것들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스케치북에 여러분들이 그리고 싶은 것들을 뭐든지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사진은요. 제가 그 주사전자 현미경이라는 것을 활용하게 되어서 찍고 나서 굉장히 기뻐했던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이 사진이라는 것이 그냥 뭐 단순하게 뭐 검은 점과 흰 점의 조합으로 보이겠지만 저에게는 이게 굉장히 뜻깊은, 왜냐하면 제가 그 소재의 어떠한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사진을 찍었던 역사적인 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진을 가지고 사실은 처음에 찍을 때는 이게 지금 와서 이렇게 인공지능에까지 활용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진들을 통해서 여기에서 있는 정보들을 우리가 뽑아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 인공지능 소재로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이제 뜻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러한 작은 발걸음이긴 하지만 이러한 발걸음에 같이 동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 궁금한 점 있으면은 질문도 하시고 뭐 찾아오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항상 관심을 가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소재의 전문가가 돼서 우리나라가 지금 소재 강국이 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한구석 한구석에 여러분만의 그 고유한 디자인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디자인을 가지고 우리가 또 이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소재화하고 또한 이런 부분들을 뭐 여러 가지 특성들을 예측하는 데 활용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힘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이제 공부도 하고 연구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도 또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긴 시간 뭐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들 또 이제 항상 건강하시고 또 매사에 또 하는 일 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